우리가 암에 걸리면은 막 살 빠지고 못 드시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또 기능이 떨어지면서 또 산소를 먹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생겨요.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네, 뭐, 암이 골치가 아프지만, 저희들이 암을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또 암 환자분들도 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가, 평소에 호흡을 잘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1부에서 설명을 네네. 드렸고요. 자, 2부에서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여되는가, 네. 그럼 우리가 좀 더 해야지 될 부분이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소를 이제 잘 몸 안으로 이제 가지고 와야지 돼요. 네. 근데 폐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게 세포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달에 배달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죠.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배달 사고는 도대체 왜 생기는 겁니까, 도대체? 일단 그럼 산소를 누가 이동을 시키는지를 봐야 되는데 산소의 택배 트럭은 이제 적혈구라는 적혈구 네. 그렇죠. 우리 피가 빨간색을 빨간색. 만드는 거. 적혈구 내부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죠. 네. 근데 헤모글로빈 내에는 철이 4개가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그 철을 하나당 산소가 하나 붙는 거죠. 산소 분자가. 그래서 헤모글로빈 하나당 산소 분자가 4개가 붙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적혈구가 어느 정도는 일단 확보가 돼 있어야 되고 적혈구의 표면적이 넓어야지 산소를 붙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적혈구가 다다다다다 이렇게 쌓여있으면 네. 표면적이 없어지기. 이제 역전 효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그렇죠. 하죠. 네. 그런 효과들이 어디서 나타나냐? 탈수일 때 나타나죠. 탈수일 때. 네, 물이 없으니까 좁아지게 되는 거고 농도가 높아지니까 표면적이 적어지고 적어지니까 산소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들어와도 택배가 없는 거예요. 택배가. 네. 그렇게 되니까 산소를 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택배 차가 없어서 전달을 그렇죠. 전달을 못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세포는 저산소 상황에 빠지면서 자꾸 안 좋은 상황들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계속 주문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왜 안 오냐고 계속 네. 뭐 민원 넣고 막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여기저기서 막 시끄러워지니까 네. 이제 문제가 많이 됐죠. 그러면 적혈구에는 4개의 산소밖에 못 가나요? 아닙니다. 네. 적혈구에는 헤모글로빈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아, 적혈구 하나의 헤모글로빈 한 개가 아니다? 네, 네. 네. 적혈구, 몇 개가 있습니다? 적혈구에는 2억 8천 개 정도의 헤모글로빈이 있거든요. 2억 8천? 네. 만 개? 2억 8천만 개. 그렇게 되니까 2억 8천만 개 곱하기 4 하면 한 10억 개 정도가 적혈구 하나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10억 개 정도의 산소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실은. 네. 그러면 잘 전달하려면 아까 말한 탈수도 해결이 돼야 되지만 철도 충분히 흡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암에 걸리면은 막 살 빠지고 못 드시잖아요. 그럼 또 철분이 또 부족하게 되죠. 부족하죠. 네, 그리고 이제 위 기능도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또 택배 트럭들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또 산소를 옮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게 돼요. 그렇죠. 이게 철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철은 위산이 잘 나와야지 흡수가 잘 되는데 대부분의 암 환자분들은 위산이 잘 나오지 않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철분 흡수 자체가 워낙에 빈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항암을 하잖아요. 그러면 장에 문제가 생기죠. 아, 장세포들이 또 같이 죽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빨리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세포들을 이제 타겟인데, 죽이는 게 타겟인데, 빨리 자라는 게 그냥 우리 장세포 제일 빠르죠. 네네. 그다음에 뭐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3일. 바뀐다니까. 네. 그다음에 백혈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일주일에 열흘에 한 번씩 바뀌니까 백혈구가 이제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120일에 한 번씩 바뀌는 적혈구. 그다음에 이게 모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제 골수도 문제가 되고 피부도 문제가 되고 손톱도 문제도 막 이렇게 이제 문제들이 이제 번져가게 네.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빨리 자라게 되는 세포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제 항암을 한번 맞을 때는 겨우 견뎌주셨다 하더라도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반복이 되면 장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식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네. 안 그래도 철분을 잘 흡수 못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식사까지 못하니까 네. 철분을 더 흡수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 철분이 저장 철분, 네. 페리틴이 되면서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항암제가 강력한 산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포를 산화를 시키면서 없애버리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빨리 성장하는 세포가 타겟이라는 거예요. 암세포는 비교적 빨리 자라는 세포이기 때문에 그걸 산화시켜서 없애버리는 요거 이제 하는 건데 그런 내 쓰여지는 항산화제가 페리틴, 네. 저장 철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항암 주사가 암세포에만 쓰여지면 괜찮은데 정상세포에도 막 이렇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걸 다 일일이 해결하려면 철분이 그렇게밖에 쓰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정작 중요한 곳에 산소를 옮길 때 쓰여지는 것보다 당장에 벌어지는 일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막 해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산소의 전달력 자체가 점점 더 떨어지게 되는 네. 거죠. 이렇게 산소들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문제들이 생기는데 실제 암 환자들이 이제 문제고 또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를 겪는다고 할지언정 정상인 분들도 산소가 부족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이게 뭐 목이 안 좋아서 호흡 능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전달이 잘 안 되고 철분이 부족하니까 헤모글로빈이 잘 안 만들어지고 까지는 정상 사람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암에 걸리냐? 지나가는 통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 차도 준비가 다 돼 있고 이제 짐도 다 실었는데 이건 뭐 길이 안 좋아. 길이. 예. 네.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길이 혈관인데 네. 혈관은 결국 또 자율신경이 조절하잖아요. 네. 호흡이 잘 안 되시는 분이 혈관 조절 능력이 잘 되는 자율신경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죠. 네. 일단 보통 이제 저산소 상황이 되면 벌어지는 일들이 혈관 레벨에서 보면 혈관 내피세포들이 손상이 됩니다. 혈관 내피세포들이 손상이 되면 이제 호중구 같은 이런 면역과 관련된 세포들이 와가지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또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혈관이 또 손상이 되고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또 성장인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복구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또 성장인자들이 많이 암이 있다면 암도 이용해서 그 암의 성장과 전이 그리고 재발에 또 한몫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포가 이게 정상 세포에서 문제가 있는 세포로 변해가는데 저산소증이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한다. 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내 몸에 혹이 많다. 네. 이런 분들은 아 내가 혈액 순환이 별로 안 좋은가 보다. 이게 저산소에 빠져 있는 부분이 내 몸에는 맞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게 오래 장기화되거나 조금 더 악화가 되면 이게 이제 암 세포로 변신하기 시작을 그렇죠.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거기에서 더듬어버리면 이제 전이가 되고 멀리 가버리고 그렇죠. 이렇게 문제들이 이제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아 이게 내가 산소를 잘 이용해야 되겠네. 코가 막히시는 분들, 입으로 숨 쉬는 분들, 목이 안 좋으신 분들,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암이라는 거가 막연히 이제 두렵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네. 원인을 알면 해결할 방법이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암이 대부분은 포도당을 막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뭐 포도당 아니고 뭐 케톤을 이용하는 암도 있고 뭐 막 그 몇 가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암은 포도당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PET-CT라고 PET, PET-CT를 찍는 이유가 거기에 글루코즈, 이게 포도당에다가 이게 방사능 물질을 붙이거든요. 네. 그래서 몸에다가 쭉 넣어봐요. 그러면 포도당을 막 많이 주워 먹는 데가 암이다 이렇게 이제 발견하는 그 진단 기법인데 그런 걸 보면 암은 확실히 포도당을 즐겨 먹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암 환자분들이 뭐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 또 네. 내가 암을 예방하고자 하면 조심해야 되는 거 이런 음식들이 뭐 또 이제 주르륵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음식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자 가루로 된 게 일단 좀 많이 있겠죠. 가루. 네, 뭐 밀가루, 밀가루, 쌀가루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설탕 그리고
단 과일, 또 주스, 뭐 음료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당분들을 많이 줄수록 이 암세포들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흡수가 비교적 빠르기 때문에도 네. 또 그런데 이런 음식들이 장으로 들어가면 나쁜 균을 증식시키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균이 증식되면 장이 망가지잖아요. 우리 몸에서 뭔가 망가진다는 거는 다 산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산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항산화 시스템을 많이 돌려야지 되는데 그러려면 산소가 충분히 들어와야 되고 그럼 산소는 안 들어오니까 항산화 시스템이 안 되고 몸은 계속 망가져가기만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저산소 환경, 네. 염증 물질 이게 또 만성이 돼서 만성 염증 이렇게 되면 내 몸이 점점 암으로 돼가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네, 뭐 할 얘기는 너무 많고 진짜 뭐 밤을 며칠을 새서 얘기를 해도 사실 모자라기는 하는데 호흡에 관해서 네.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본 내용들이 호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네. 그리고 이런 호흡에 영향을 받고 암세포가 또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되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도 일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